사빈아, 너 방금 건강해져? 오늘 우리의 고민은 바쁘게 사는 요즘의 우리. 아, 피곤하다. 피곤하다, 힘들다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산다? 자도 자도 눈이 무겁고 눈밑 다크서클이 뭔가 진해진 것 같다? 나만 그런 게 아닐 거다. 나 키미 만나 28세, 한국 나이 29세. 나는 건강이 요즘 큰 고민이다. 지금 하는 일, 유튜브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 이 즐거운 일을 내 몸이 못 버텨주는 그 순간들이 쌓이더니 내 스스로에게 화가 났다. 그래서 고민 끝에 헬스장, PT 수업을 끊었다. 무려 40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보시기엔 아주 애기 운동 중인 나는 뜸해. 안무하죠. 이거 아니야? 작은 중량에도 아이씨가 계속 나온다. 10개 시켜놓고 12개 하라는 PT 선생님. 두 개만 두 개 더 할 수 있어. 진짜 믿다. 속으로 많이 욕했다. 현재 PT 6회차. 운동의 긍정적인 변화? 글쎄. 사람이 조금 활기차졌다라는 느낌은 있다. 하지만 아침에 눈뜨기 더 힘들고 심지어 침대에서 기어 나오고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근육통과 운동을 해서 그런지 식욕도 폭발. 그래도 운동복 컬러들이 이쁘게 나와가지고 이런 거 컬러 조합하고 이런 쇼핑하는 건 너무 즐겁다. 운동복 사려고 운동하냐? 그럼 너 있는 건강 위해서 뭐 하는데? 나 헬스장 다니는데? 나는 식단도 한다고. 난 아무것도 안 하지롱. 뭐 그렇대요. 뭐 지네들은 운동도 하고 식단도 하고 비타민도 먹고 잘났다 그래. 오래 살 거다 그래. 근데 말이죠. 오늘을 사실은 PT 수업이 있는 날이에요. 아, 가기 싫어. 가기 싫어. 가기 싫어. 아직도 안 갔냐? 안 갈래. 가기 싫어. 여러분들에겐 운동이 즐거워지는 방법이 있나요? 댓글 좀 달아주세요. 나도 즐겁게 운동하고 싶다.